모자를 쓰면은 정신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습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정신력 관리에 탁월한 아이템이고요. 그런데 아까 채취할 때 마이너스 2였죠? 근데 에너지를 1밖에 안 올려주네? 그러면 딸 때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거는 이제 여름에만 피는 선인장 꽃이 있어요. 이거는 선인장 열매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선인장뿐만 아니라 선인장 꽃이 같이 재배가 되거든요. 그 선인장 꽃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인장 꽃으로 뭐 구워 먹어도 되고 뭐 어떻게 음식으로 먹어도 되지만 에너지는 다른 걸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뭐 베리 하나 구워 먹어도 에너지 1이 올라가니까 굳이 뭐 에너지를 채우는데 선인장 꽃을 쓸 필요는 없고 선인장 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셔츠를 만들어 입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아, 비가 많이 오죠? 거미줄 가지고 우산을 좀 만들어 써야 되겠다. 우산이 있어야 돼. 선인장을 좀더 확보해 볼까요? 선인장은 맵 상에서도 나타나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찾기도 쉬울 거예요. 그리고 아직 돌을 많이 안 캤는데요. 여기 있는 이 보울더라고 불리는 바위도 캐면은 돌이에요. 그런데 돌에는 총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조약돌도 있고, 조약돌은 요런 거. 아까 도구를 만들던, 이 핀트라고 불리는 조약돌이 있고, 락이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는데, 곡괭이를 만들어서 캐잖아요. 근데 곡괭이 재료가 요 핀트라고 불리는 조약돌이에요. 그런데 이 바위를 계속 캐면은 조약돌은 안 나오고 바위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곡괭이가 모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저 바위보다는 네, 요렇게 생긴 돌들을 캐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막 지역에는 항상 이렇게 하운드 뼈가 있는데 이 뼈에서 하운드들이 재생이 돼요. 조심해야 되겠죠? 하운드 다구리다 가면 진짜 답없다. 다행히 저는 코뿔소들이 있어가지고 코뿔소들을 이용해서 잡아주면 되죠. 처음에 코뿔소가 이렇게 유용한지 몰랐죠. 코뿔소, 그러니까 태엽 병사들을 많이 처음에 이렇게 모어로 설정해놓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되게 벅차요. 주변에 너무 태엽 병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컨트롤이 어느 정도까지만 네, 되신다면 훨씬 더 게임을 버라이어티하게 재밌게 즐길 수가 있죠. 사실 처음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DLC 자체가 어려울 텐데요. 오리지널 하다가 DLC로 넘어왔을 때좀 되게 어려운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DLC가 이제 쉬워졌다면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플레이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아, 그리고 선인장은 한번 따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배할 수 있으니까 선인장 위치를 알아놓으면 되게 편하겠죠? 아, 그리고 여기 굴러가는 덩굴 있죠? 이건 잡자. 한 놈이니까. 이 덩쿨. 이 덩쿨을 보물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모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요. 먹을 것도 가끔 나와. 처음에는 이게 괴물인 줄 알고. 지하에도 이렇게 되게 비슷하게 생긴 몬스터가 있거든요. 지하에서 혹시 이런 덩굴 같은 게 굴러간다면 절대 근처에 가지 마세요. 이걸 뭐라 그래? 텀블위드. 텀블위드라고 불리는 지상에서는 텀블위드에 되게 많은 아이템들이 들어있는데 지하 세계에서는 쟤네들이 머리에 달라붙어가지고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서는 눈알 달려있는 텀블위드처럼 생겨있는 몬스터들이 있는데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거미줄로 빨리 우산을 좀 만들어 써야 되겠어요. 습기가 이제 더 이상 습기가 그냥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얘한테는. 특히 XX78한테는
습기가 있는 한 체력이 떨어지네. 원래 비만 조심하면 됐거든요. 근데 비가 온 이후에도 계속 체력이 떨어질 거 아니야. 습도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금 텀블위드에서 매듭을 하나 얻었는데요. 이 매듭을 그 돼지왕한테 주면은 금을 줘요. 엄브렐라 블루프린트? 나이스! 이게 웬 떡이야. 설교드론 쳤어. 이게 웬 떡이야? 오, 대박. 설계도가 있으면 우산을 만들어 쓸 수가 있죠? 오, 대박이야. 됐어. 우산을 쓰기 시작하면은 습도가 떨어져요. 아, 근데 모자를 아직 안 쓰고 있어가지고. 아, 안 되겠다. 그럼 모자는 밀짚 모자라도 일단 하나 만들어 쓰는 걸로. 습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황금만 확보해주고 기어는 나중에 얻으러 올게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 걸으면은 걸음걸이가 좀 빨라져요. 길만 잘 쫓아다녀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죠. 그렇지. 야, 한방이네 한방. 코뿔소를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세계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대박이야. 그리고 가다보면은 이런 지역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터치스톤이라고 해요. 네, 이 게임은 이제 죽으면 게임 셋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저런 터치스톤을 재단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된다면 죽었을 때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영광을 만끽할 수가 있죠. 네, 다음에 봐요. 슝. 네, 지금은 6일차. 첫 번째 들깨 공격은 아마 7일에서 10일. 보통 그 사이에 공격을 당하니까 그 전에 항상 준비해야 될 건 창 혹은 덴타클 스파이크. 창은 요거 우리가 만들었던 거, 스피어. 근데 공격력이 좀 낮아요. 덴타클 스파이크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햄벳이라고 불리는 고기 덩어리 무기가 있는데 그게 되게 좋아요. 다른 이런 아이템들은 100%라고 그래서 내구도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때릴 때마다 내구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다 쓰고 나면 내구도가 빵이 되면서 아이템이 사라지는 그런 구조인데 이것도 65%죠? 아까 많이 사용해서. 비가 와서 그런지 왠지 모닥불이 빨리 꺼지네. 그리고 이 로그 4개를 합치면 요런 보드가 되는데 이 보드 하나를 딱 쓰면 통나무 4개의 값을 가집니다. 네, 아까 무기 설명하다 말았죠? 스피어 100%, 덴타클 스파이크 65%. 그런데 햄벳이라고 불리는 무기는 이런 내구도가 있는 게 아니라 유통기간이 있어요. 아무래도 고기니까. 그래서 그거는 내구도가 따로 없고요. 그냥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열흘인가? 한 열흘 정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미를 잡으면은 총 세 가지 아이템을 주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주는 거죠. 몬스터 고기. 그리고 거미줄. 거미줄 아까 다 써서 없다. 그 다음에 요렇게 스파이더 글랜드라는 걸 주는데 이걸 쓰면은 힐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나요? 8이라는 숫자의 에너지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거미만 잘 잡아도 게임에 굉장히 유용하죠. 저는 지금 사막에 와있는데요. 사막에 있는 이유는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와있어요. 여기를 안전하게 토벌을 해놔야 나중에 여름을 보내기가 되게 좋겠죠? 토벌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불필요한 몬스터들은 다 제거해놓고 여기 이제 제일 까다로운 몬스터가 하운드인데 하운드를 여기 다 제거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애들도 다 제거하려고. 잡자, 얘는 잡자. 카이팅? 흠, 필요 없다고. 기어가 많이 나오니까. 기어 그냥 기어로 버텨주면 되겠습니다. 이야, 여기 보물상자들이 잔뜩 있구만. 방금 기어 나왔죠. 오! 아이템 많이 준다. 마을에 깃털 하나 줬네요. 이 깃털 되게 좋은 깃털이에요. 어디에 쓰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여름에 이런 사막 지역에다가 산장을 지어놓고 사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이제는 에너지 까이는 게 두렵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원래 오리지널 모드의 오리지널 게임에 굶지만은 대저택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굶지마 DLC에서는 집을 여러 개를 짓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다 같이 똑같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라서 논쟁의 이유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맵 전체가 워낙에 넓은데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계절이나 이런 때에 따라서 생존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거든요. 생존 스킬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여름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오리지널에 없었던 그런 계절인 것 같기도 하고 습도라는 개념이랑 여름이라는 계절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사막 지역에다가 여름 캠프를 짓고요. 이제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은 겨울 날 수 있는 그 캠프는 이제 겨울에 짓는 걸로 해서 그러면 첫 여름 캠프는 여기 사막에다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막에 지으면은 이렇게 막 되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을 나기가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절이 여름이랑 겨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봄이랑 가을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막 근처 경계에다가 지어주면 딱 좋겠죠? 그리고 저는 맵상에서 이렇게 선인장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동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맵을 다 열어야죠. 사막의 맵은 모두 열어줍니다. 이 게임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에 정석이라는 게 없어. 이 게임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공략이라는 타이틀은 좀 부담스럽고요. 뭐랄까, 저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런 마인드로 생존의 우선순위를 이런 걸 놓고 이렇게 플레이한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방송을 하는 거고,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팁들을 이럴 때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그런 걸 이렇게 서로 이제 경험들을 공유하는 그런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죠. 이 게임은 근데 너무 오래 사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장수를 하는 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냐, 아니면 의미 있는 업적을 남겨놓고 인생을 사는 거,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오래 살기, 이런 게 한 200일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 게임은 오래 살고 이런 거보다 나중에는 이렇게 집을 아기자기하게 짓는다든지 그런 식의 재미를 더 느끼시는 게 훨씬 재밌는 게임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 게임 엔딩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게임은 엔딩이 없어요. 엔딩은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엔딩이죠. 물론 이제 엔딩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죠. 재밌는 장소를 찾아냈군요.
네, 맵으로 보면은 여기 이글루처럼 보이는 거 보이나요? 이글루? 터치스톤 바로 위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웬 식물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웜홀이 하나 있고, 오, 요 세 갈래 길. 아, 여기 아주 재밌는 동네네. 오, 여기, 오. 아주 재밌는 동네를 찾았어요. 일단 여기다 불 하나 피우죠. 저녁이 온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얜 잡아야 되겠다. 어딨어? 덴타클. 오잉. 어두우니까 불 좀 피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일단 오른쪽에 있는 요 웜홀 바로 왼쪽 아래쪽에 있는 얘가 식충 아이플랜트, 그러니까 눈알 식물이라고 불리는 애인데요. 얘네들은 근처에 가면 공격을 해요. 기본적으로 요렇게 때리면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얘가 이제 숙주 같은 존재인데, 얘가 살아있는 한 이 눈알도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때리면 이제 요렇게 가져다가 심을 수가 있어요. 플래시 벌브라고 보이나요? 요렇게 심을 수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데다가 이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지금 고기가 3개가 나왔는데요. 이 고기가 3개 나온 거는 아까 파란색 그 볼트고트라고 번개치는 뿔 사이에서 비가 오면은 번개가 치는 이런 염소가 있어요. 볼트고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라임을 맞춘 것 같은데 한국말로 하면은 그냥 번개 염소? 저 캐릭터는 되게 좋은 게 돼지는 한 대 때리면은 주변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도와주거든요? 근데 쟤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다 이기주의야. 그래서 음식이 부족할 때 염소를 죽이면은 큰 고기 세 덩어리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좋겠죠? 큰 고기는 하나 이렇게 구워놓으면 에너지가 얼마나 차더라? 25의 에너지 3을 채워주니까 초반에 음식으로 사용하기에 상당히 좋죠. 그리고 햄벳의 도구이기도 해요. 구워놔서 이제 햄벳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터치스톤, 아까 말했던 부활의 재단. 일단 얘를 잡자. 얘 마법사 얘를 잡아야 돼. 됐어. 네, 요렇게 잡으면 되고요. 기어가 많으니까 뭐 이렇게 마음에 편안이 있다. 이너피스. 여기 월러스 캠프라고 보이나요? 이 월러스 캠프는 겨울에만 나타나는 이글루고요. 일명 바다 사자라고 불리는 월러스. 얘는 지금 봄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집이 없고요. 겨울에만 나타나요. 이 겨울에 나타나는 이 녀석들은 워킹 케인이라고 불리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 걸음걸이가 빨라져요. 그리고 공격 무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을 만드는 재료로 어금니를 줘요. 방어가 깨져가지고 방어가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캐다 보면은 이런 솔방울을, 파인콘이라고 불리는 솔방울을 얻게 될 텐데 이거는 모아놨다가 나중에 집 근처에 나무를 많이 재배할 수 있는 곳에다가 지어놓으면 좋겠죠? 저는 집을 지금 어디다가 지을 생각이냐면 여기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터치스톤 있는. 그리고 선인장이 여섯 개나 있죠? 여기다가 지어주는 게 딱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지. 바로 그거는 왼쪽에 보이는 하얀색 뼈가루. 저기가 바로 거기에요. 가가가다. 하운드들이 출몰하는 바로 그 지점. 그래서 하운드들을
여름이 오기 전에 모두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는 계속 쫓아. 코뿔소를 로드해가지고 데려가자. 어, 코뿔소를 데려가. 약 올리는 데죠. 눈앞에서 알짱알짱. 알짱알짱. 딱 때리면, 어, 이쪽으로 오게 돼있어. 자. 아, 죽어버렸어. 아, 너 뭔데 왜 자꾸. 이 자식아!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쟤는 돼지긴 돼지인데. 오. 네, 그냥 저 녹색 몬스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나이스. 이게 웬떡이야. 여기 아까 맥스웰도우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어드벤처 모드를 어, 할 수 있는 어드벤처 모드가 뭐냐면 잠깐만요. 모토호그는 버리자. 어차피 못 써. 일단은 불 질러요. 맥스웰도우를 몰면은 무조건 불 질러 주세요. 불질러주세요. 불을 왜 지르냐면 여기 악마의 꽃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블타워? 이블플라워? 이 이블플라워가 주변에 있으면은 정신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다 불질러 깔끔하게. 뭐 이거를 따다가 나중에 뭐 재료를 써요 이러시는데, 악몽연료로 뭐 써요 뭐 이러시는데 그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네, 이렇게 다 제거해주고. 어차피 뭐 목탄도 필요했잖아? 어, 주변을 싹 정리해줘요. 아, 저런 쟤들은 필요 없고. 네, 12시가 됐습니다.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려요. 추천! 형님, 동생, 언니, 언니, 오빠, 친구, 처남, 동서, 사돈 모두 조슈아리 TV에 추천! 목탄도 확보해주고, 여기 맥스웰 도어도 확보해주고. 맥스웰 도어로 들어가면은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던 WX78의 모든 게이지가 초기화가 됩니다. 빵빵, 아, 백백백 그렇게 백백백으로 바뀌면서 그냥 어드벤처 모드라고 불리는 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어드벤처 모드는 저희 조슈아리 TV 유튜브에 가시면은 공략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네, 깔끔하게 정리했죠. 맵상에서 계속 가보죠. 어, 이 검은색 그림자 부분을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어 선인장이 어디 있는지 모두 한 개라도 놓치지 말고 다 얻어야 되니까요. 뭐 태엽들만 제거하면은 여기는 아주 천국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창으로 때리니까 33 요정도 데미지 보이죠? 덴타클로 바꾸면, 아유 죽어버려가지고 비교가 안되네. 비오는 날에는 우산을 써주고 검은색 그림자를 모두 제거한 다음에 이 사막지역은 우리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이라 그래서 식물이 안 자랄 것 같았지만, 어, 그레스 자라는 데도 있고 은근히 좀 있네. 어, 사막 지역이 따로 있나 보다. 토양이.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라고 해서 초기화가 되어 있는 땅이 아닌가 봐요. 셔츠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를 토벌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어... 하운드 여기 집을 제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운드 모두 다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 어... 하운드를 모두 제거하면 단점이 있죠. 하운드로부터 얻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일명 요 하운드 이빨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템을 얻기가 힘들어요. 하운드 이빨을 얻는 이유는 나중에 재봉틀 같이 이렇게 수선 도구를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옷도 그렇고 뭐 모자도 그렇고 이렇게 수선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특히 계절 아이템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그 아까 선인장 꽃을 사용해서 플로럴 셔츠라는 걸 나중에 만들어 입을 텐데, 그 셔츠를 매번 만들어서 입기에는 좀 비효율적이겠죠. 수선해서 입으면 훨씬 더 적은 재료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빨을 제공해주는 하운드를 한 두 개 정도는 남겨놓는 게 좋아요. 맵상에서 보면은 여기 독수리 모양 보이나요? 대머리 독수리? 이 대머리 독수리도 사냥이 가능합니다. 사막에서 먹을 게 없을 때 몬스터 고기, 그러니까 하운드를 잡으면은 일반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몬스터 고기를 주는데 죄송해요. 몬스터 고기를 얻어서 먹으면은 이제 별로 안 좋잖아요, 몸에. 그래서 몬스터 고기를 미끼 삼아서 저 대머리 독수리를 잡아서 이제 고기를 섭취를 해주면 상당히 효율적이 되겠죠. 네, 사막에서의 버티기, 잘만 버티면 여름이 아주 새끈하겠어요. 주변에 선인장 많다. 우와.